L자에서 L자로 움직이는 뭐 좋은 말로 하자면 무슨 뭐 펀치샷, 펀치샷 요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확실하게 땡겨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쿠샤킨 프로입니다. 이제 영상 찍는 날이 10월 24일인데요. 이제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좀 살살합니다. 그래서 요런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새롭게 지급받은 그 마스터비어 옷인데, 낮에는 더운데, 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바둑을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기사분이 오셔가지고, 과외를 받는데,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나 좀 바둑 좀 준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한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젬에서 18급, 극 18급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가끔 두고 있으니까 꼭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데서 좀 한수 좀 지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서히 이제 겨울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이제 좀 착실하게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 여러분들 연습하시다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L2L 스윙이라고. L2L 스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도대체 L2L 스윙이 뭐냐? 이쪽에서 L자, 이쪽에서 L자 만드는 게 L2L 스윙인데, 우리가 그냥 막 마구잡이로 연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실 때 왼팔이 당겨지거나 아니면 뒷땅 탑볼 많이 나시고 자세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 그리고 뭔가 강력한 임팩트도 안 되고 뭔가 흐지부지 볼이 맞는다,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제대로 알고 하는 L2L 스윙 연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리얼고고. 자, 여러분들 연습하시다 보면 이 L2L 스윙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L2L 스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왼팔과 샤프트가 L자고 치고 나서 얘와 오른팔이 L자, 즉 L자에서 L자로 움직이는 뭐 좋은 말로 하자면 무슨 뭐 펀치샷, 펀치샷, 그리고 뭐 좀 더 고급 용어? 고급 용어인가? 예, 스팅어 샷 뭐 이런 것이 거의 이거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이 연습을 왜 하냐면, 몸이 이렇게 팔과 몸하고 몸통하고 이렇게 뭔가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뭔가 강력하게 샷을 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L2L 스윙은요, 이쪽에 와서 이렇게 가는 뭐 인아웃 스윙과 인투인 스윙이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렇게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쳐보면 그냥 이렇게 들고서 그냥 뭐 이렇게 쳐가지고 볼이 좀 낮게 날아가는 효과를 만들면서, 뭐 심지어 이제 거리가 좀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면 오히려 풀스윙한 것보다 거리가 더 나가거나 비슷하게 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많이 칠 것도 없고 그냥 톡톡, 그냥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한 50m 정도만 하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쳐가지고 자기의 어떤 스윙의 모습을 만들면서 볼을 치면서 겨드랑이를 좀 붙이고 왼쪽 벽을 만들면서 좀 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드는 게 이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몸을 살짝 풀고 나서 워밍업을 한 다음에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뭐 내가 여기서 L2L 스윙 이렇게 소리가,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슉슉 나는구나 한 다음에 그냥 가볍게 들고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면 굉장히 좋다는 건데, 뭐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효과가도 있고 한데 도대체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하는 연습법은 없겠느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 이거 씨 일본 캐릭터네 초파, 이거 제가 7년 전부터 산 거라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좀 설명드릴게요. 타올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뭐 양쪽에다 다 끼셔도 돼요. 양쪽에도 다 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연습은 드라이버보다는 좀 약간 아이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의 백스윙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겨드랑이에 너무 이렇게 붙지 않게 원래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지는데, 이 끄트머리가, 우리가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팔꿈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못 나오게 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아, 나 이 정도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몸을 확실하게 돌리고 이렇게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은 괜찮은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에다가 겨드랑이에다 딱 꽂고 볼을 칠 때까지는 요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딱 잡고서 가볍게 요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확실하게 땡겨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른팔에다가 요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이건데 이 왼팔에다가 이제 왼쪽 겨드랑이에다 끼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올라갈 때는 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치셨을 때 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볼을 칠 때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니까 빠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뒷단과 탑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이렇게 나오시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시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볍게 끼고서 약간 하프 스윙 비슷하게 연습을 해서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딱 잡고서 풀 스윙을 하지 마시고 이쪽 백 스윙은 약간 하프 스윙 비슷하게 L2L 스윙으로 하신 다음에 L2L 스윙으로 하시고 치고 나서 이렇게 팔꿈치를 팔꿈치에서 이 녀석이 떨어지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딱 끼고서 백 스윙 할 때 안 떨어지고 볼 치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몸통 스윙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는 요거를 연습을 한 다음에 꽤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뭐 좀 주웠다 떨어진 거 들고 다시 또 죽고 하기가 좀 귀찮기는 하지만 요런 연습을 통해서 아 L2L 스윙이라는 게 몸통에 완벽하게 손이 붙어서 요렇게 몸과 팔이 같이 돌면서 볼을 치는 거구나. 그 전에 알려드린 요렇게 치는 그 샷의 연습법, 몸통 스윙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들고 요까지만 이렇게 치던 연습을 요렇게 치면 당연히 손목을 쓰거나 팔을 쓰는 거에 비해서 탄도가 좀 낮게 가거든요. 낮게 가면 대성공이에요. 볼이 많이 뜨셨던 분들도 이렇게 가시면 대성공이에요. 그래서 딱 잡고 아, 나 여기 지금 겨드랑이에 낀 거져 있어? 딱 한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빵 쳐주시면 샷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내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 흐트러지지 않고 진짜 효과적으로 볼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연습인데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볼을 칠 때 너무 이렇게 한다거나 요 손목을 써서 볼이 너무 높게 뜬다거나 아니면 백스윙이 너무 오바된다거나 백스윙 할 때 치킨윙이 나온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연습법이라 생각됩니다. 꼭 시간을 갖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인아웃 스윙을 했을 때 되게 유리한 점이 뭐냐면 이 내가 때리는 것이 이 요 끝머리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가지만 않는다면 슬라이스가 나지 않습니다. 자, 확실히 덥네요. 네, 낮에는 되게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알려드린 연습법을 꼭 충분히 풀스윙을 막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습관 뭐 왼팔, 오른팔 뭐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뒷땅 탑볼 나시는 분들은 L2L 스윙을 통해서 스윙이 그 100% 풀스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치시면서 뭔가 터치감을 좀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볼이 좀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손목을 좀 덜 사용하는 연습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한 90대 중반 이후 90대 초반 정도 치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뭐 이렇게 끼고 하면 되게 불편해 가지고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와야 스윙이 그래도 좀 예쁘게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연습해 볼 만한 연습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구제비로 막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면 헤드커버 깎기로는 안 떨어지게만 딱딱 연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효과가 되게 많은 연습법이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제가 그 골프화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골프화를 만드는 그 업체 대표님이나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메일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김프로는 좀 더 좋은 컨텐츠와 레슨으로 찾아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